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단입니다. 오늘은 파이브 램프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브 램프 시스템의 어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원이 뭐냐면요, 제가 5 포인트, 여기가 10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5 포인트를 쳤을 경우, 수구 출발만큼의 절반 지점만큼이 온다는 게 5 and up의 기본 어원입니다. 제가 만약에 40에 출발해서 5 포인트를 노잉글리시 회전이 있는 게 아니고요, 노잉글리시 쳤을 경우 이렇게 5 포인트 20에 왔죠. 40에 쳤을 때 20 포인트에 도달하는 게 5 and up의 어원입니다. 자, 30에서 칠게요. 그러면 5 포인트를 쳤을 경우 5 포인트가 5 포인트, 이렇게 15포인트 도달하는 게 파이브라프 어원입니다. 근데 이 공이 40포인트 이하에 있을 때만 됩니다. 위에서도 안 되고요. 사실은 20에서도 안 돼요. 여기 쳐가지고 10이 오겠냐고, 10에 절대 안 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이브라프 시스템의 회전과 당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연 설명 빼고 팩트 있게 할게요. 2시 30분 시계 방향으로 2시 30분 그리고 9시 30분 방향의 3팁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마다 틀려요. 뭐 상단 2팁, 뭐 어쩌고저쩌고 여기 많이 있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2시 반 방향의 3팁이나 9시 반 방향의 3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회전이 정확한 회전이냐? 우리가 보통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은 제가 지금처럼 코너 포인트에서 30포인트를 쳤을 경우 반대편 코너로 돌아오는 거를 우리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의 기준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준각. 그 기준각을 맞출 수 있는 회전이면 기본 회전이에요. 기본 회전. 그러면 지금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일단 이쪽으로 칠 거니까 9시 반 방향에 3팁을 주고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쳤습니다, 여러분. 쳤어요? 맞았네요. 예, 네, 그러면 요게 이 테이블에 맞는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의 회전인 거예요. 예를 들어 공이 조금 더 테이블이 미끄러운 테이블이거나 공이 미끄러운 테이블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9시 반 방향에 3팁을 주고 쳐도 공이 어떻게 되죠? 길어집니다. 길어져요. 그러면 그 테이블에서는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의 당점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합을 나가면 우리가 이 테이블 점검을 하죠. 높이를 지키지 않았다. 9시 반 방향으로 원팁 정도 위로 당점이 중상단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9시 방향을 쳤다, Q 방향을. 그러면 회전은 반드시 조금이라도 더 먹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현상으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당점이 적정한 선에서 중앙보다는 약간 더 위로 올라가야 된다. 스피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단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스피드는 레일 단위로 나누시면 됩니다. 레일을. 그래서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의 기본 스피드는 2.5에서 3레일 스피드의 사이를 치셔야 돼요. 레일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이쪽에서 편도로 저쪽으로 한번 가는 거, 요걸 우리가 1레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레일. 그러면 2레일은 보다시피 뱅킹 스피드죠. 뱅킹 스피드. 요것도 좀 세지만. 그럼 3레일이면 뭐죠? 3레일? 3레일 스피드면은 요 정도 스피드겠죠. 예, 네, 요 정도 스피드입니다. 지금처럼. 이 스피드를 기본적으로는 지키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적정선까지는 임계점이 있지만 적정선까지는 공이 항상 길어집니다. 그래서 회전과 당점 스피드를 반드시 지키셔야 된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시스템 배우기 전에 먼저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 포인트 암기를 먼저 해보죠. 포인트 암기와 기본 계산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포인트 암기는 여러분 두 가지 숫자가 있어요. 두 가지 숫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실제 적용하는 넘버, 실제 적용 숫자가 있고요. 그리고 가상의 넘버가 있습니다. 이 가상의 넘버를 바로 수구의 숫자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 적용하는 넘버를 우리가 원 쿠션, 쓰리 쿠션의 넘버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 적용하는 넘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적용하는 넘버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만약에 이쪽에서 친다고 치고요, 뭐 이쪽 방향으로 친다고 치고요, 저 앞쪽에서부터 숫자를 읽어 내려오시면 되는데, 여기가 10, 여기도 10, 여기도 10, 여기도 10.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가는 겁니다. 10, 20, 30,
40, 50, 일단 여기까지. 똑같죠? 10, 20, 30, 40, 50. 여기서 또 논란이 돼요, 분명히. 나는 여기를 50으로 배웠는데, 예, 일단 다 잊어버리세요. 자, 50 왔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반칸씩 가요, 반칸씩. 60, 여기도 60, 여기도 60. 70, 80, 90, 100입니다. 60, 70, 80, 90, 100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50 이상을 일단 까먹자고요. 제가 만약에 이쪽으로 쳤다. 다시 말해서 30포인트를 쳤다. 20포인트에 떨어졌다. 이렇게 어디를 쳤다, 어디를 떨어졌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실제 적용 넘버예요. 그리고 수구의 위치를 외우셔야 되는데 수구의 위치를 외우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원쿠션을 치고자 하는 반대편 쿠션에서부터 차례대로 읽어 내려오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제가 공이 이런 방향에 있어서 일로 쳤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수구의 위치를 원쿠션이 저쪽이기 때문에 원쿠션 반대편에서부터 숫자를 읽어 내려오시면 되고요. 제가 일로 쳤다. 그러면 원쿠션의 반대편, 쓰리쿠션의 수석도 숫자를 읽어 내려오시면 됩니다. 읽어 내려와 볼게요. 수구의 숫자가 첫 번째, 여기 포인트, 여긴 제로예요, 당연히. 여기 없어요.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15입니다, 15. 15부터 5단위로 내려가요. 15, 20, 25, 30, 35, 40, 45, 50입니다. 50. 장쿠션은 지금처럼 5단위로 내려오면 되고요. 단쿠션은 10단위씩 갑니다. 10단위. 60, 70, 또 어려워요. 70부터는 반칸씩 갑니다. 80, 90, 100.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쿠션과 쓰리쿠션의 위치는, 넘버는 10, 20, 30, 40, 50이고요. 수구의 위치는 보다시피 원쿠션의 반대편, 쓰리쿠션의 넘버에 중첩되어 있어요. 숫자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예요. 가상의 넘버이기 때문에. 그래서 15단위씩 15, 20, 25, 30, 35, 40, 45, 50, 60, 70, 80, 90, 100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 계산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 메모하십시오. 수구수 위치 마이너스 목적구는 원쿠션. 이렇게 됩니다. 수구수 마이너스 목적구는 원쿠션. 수구수 마이너스 목적 지점은 원쿠션. 요게 기본 계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쪽 코너. 여러분, 이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 우리는 처음에 4쿠션이 됐든 3쿠션이 됐든 목적 지점이 어디 떨어지는지를 미리 알고 계산을 해야 돼요. 세 개 다 아무것도 모르면 계산이 전혀 되지 않죠. 그래서 목적 지점을 우리가 먼저 외우는 것에서부터 이 계산은 출발하는 겁니다.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4쿠션 도달 각도를 먼저 익히는 겁니다. 그 4쿠션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제가 1쿠션을 치고 2쿠션, 3쿠션에 맞은 다음에 저 3쿠션에 어디를 맞으면 바로 이 4쿠션 근처 1, 2, 3 3쿠션에 어디를 맞으면 4쿠션 어디 온다는 걸 미리 우리가 외우는 겁니다. 이걸 먼저 알고 있어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쿠션의 도달각 이론을 먼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부근, 이쪽으로 들어오는 코너, 이쪽 각을 우리가 2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 여기서 말하는 이 2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3쿠션의 20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0포인트에 맞으면은 4쿠션 코너로 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단쿠션 2포인트를 6칸으로 짜게시면 돼요. 6칸. 6칸으로 짜기면 어떻게 짜일까? 요렇게 짜면 되겠죠? 요 정도로 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렇게 짜가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 요렇게 분할 각각의 포인트를 5단위로 읽어주면 됩니다. 5단위. 20. 여기 20, 여기 20. 의미 없어요. 그냥 다 뭉뚱그려 코너 20. 여기가 25. 30, 35, 40, 45, 50. 요렇게 일단 외우시면 돼요. 넘는 각도 있어요. 넘는 각도. 넘는 각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그렇다면 보다시피 공이 지금처럼 서 있다면 이 공은 답이 몇이죠? 당연히 20입니다. 20. 그러면 수구의 출발이 실제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50에 있다고 가정하고 수구수 마이너스 목적구는 원쿠션이기 때문에 목적구는 20, 수구의 위치는 50이므로 50에서 20을 빼면
30포인트를 치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요? 9시 반 방향에 3팁으로 2.5레일의 스피드를 지키셔가지고 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1포인트로 날아오는 각이 어떤 분은 30이다 얘기하고 어떤 분은 35라고 얘기를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30도 될 수 있고 35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회전을 제가 말씀드린 회전을 고정한 채 이 공을 치게 되면 이 원포인트는 반드시 35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50에서 20을 쳐서 30으로 못 맞추느냐? 맞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회전을 더 많이 주면 돼요. 많이 좀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30포인트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회전을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를 30포인트로 쓰시는 분들은 50에서 30을 치는 각이 다 깁니다. 다 길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25, 30, 35가 아니라 20 자체가 길어. 그러니까 25, 30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논란은 지금처럼 기준각을 내가 쳤을 때 이 20에 있는 공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회전이라면 이 원포인트는 반드시 35가 됩니다. 저 이렇게 포크션을 각도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직접 쳐볼까요? 자, 지금이라면 답이 몇이죠, 여러분? 어떻게 선을 이어야 될지는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이 원포인트로 들어오니까 이 공의 답은 35죠. 그러면 수구의 출발은 50, 목적구는 35이기 때문에 15포인트를 회전과 스피드를 지키셔가지고 지금처럼 치시면 공은 들어가겠죠, 뭐. 뭐 이거 안 들어가겠습니까? 자, 어디도 칠까요? 50도 칠까요, 50? 50. 50이 어디죠? 여기 원포인트. 물론 50은 좀 짧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50, 수구 출발은 50, 목적구도 50이기 때문에 제로 포인트를 치면 되죠. 제로 포인트를 치면 됩니다. 좀 짧을 수 있어요. 이 이유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포쿠션 도달 이론입니다. 수구 라인과 적구의 라인을 찾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목적구를 20에 편안하게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구의 출발 위치를 찾는 방법, 예를 들어 제가 지금처럼 50에서 30을 치려고 내가 큐대를 놔보니까 오, 그 라인에 그대로 있네? 그러면 치면 되는데 이 공이 예를 들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도대체 수구의 출발이 어디고 이런 걸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정식을 쓰시면 돼요. 가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수구의 출발이 지금 어디 있는지 저도 모르죠. 그죠? 그럼 이럴 때 내구의 수구의 출발이 여기가 35였으니까 38일까? 39일까? 이렇게 유추를 하지 마시고 근처에 있는 라인을 두 개를 갖다 대입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죠. 42라면 이게 가정식이죠. 그러면 어디를 치면 되죠? 20을 치면 됩니다. 만약에 수구의 출발이 35라면 야, 여기 40에서 1로 가는 건 이유를 아시겠죠? 수구 출발 40, 목격구가 20이기 때문에 당연히 20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수구의 출발이 35이기 때문에 20을 빼면 어디로 가야 되죠? 15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수구의 숫자를 몇이다 이렇게 규정할 이유가 아예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1.5초 만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비율대로 수가 걸려있는 그 라인을 그대로 치면 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조금 잘못 배우게 되면 교과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수구의 출발 위치를 알고 목적구를 안 다음에 계산을 하면 된다. 이렇게 시퀀스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순차가 발생하죠. 목적구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다 외웠고 근데 수구 위치가 어딘지 알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를 계산해서 보니까 수구 위치가 달라져. 그래서 실제 교과서보다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목적구는 똑같이 찾아내는 건 첫 번째지만 수구의 위치와 원쿠션의 위치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계산이 됩니다. 지금처럼 계산을 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 여기 있다고 칠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50에 30, 45에 25. 오케이. 그 사이. 그럼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평행한 고지점을 이렇게 바라보고 치시면 됩니다. 네, 치시면 돼요. 맞네. 쉽죠? 그래서 이 파이브라프 시스템을 계산할 때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구의 출발과 이걸 자꾸 계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계산이 아니에요. 계산이 아닌 이유를 제가 지금 증명을 할게요. 망망대 바다에도 어부들이 그 물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테이블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라인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0에서는 수구가 아예 없어요. 제가 주번이 늦게요. 50에서는 어디를 쳐야 되죠? 답이 20이죠. 20이라는 거에 집중을 하십시오. 45에서 20뺀 몇이죠? 25입니다. 25. 40에서 20뺀 몇이죠? 20입니다. 20. 35에서 20빼면 15입니다. 15. 30에서 20빼면 10이고요. 25에서 20빼면 5고요. 20에서 20빼면 0이고요. 60에서 20빼면 40이고요. 70에서 20빼면 50이고요. 자, 여기가 80이라고 말씀드렸어요. 70 다음에 80. 자, 50 다음에 여기가 단칸 60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80에서 20빼면 60이죠. 요렇게 수구는 없어. 아예 수구는. 목적구만 있어, 지금. 목적구가 답이 20이잖아요. 그럼 수구가 어딨든 상관이 있습니까? 반드시 이 길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길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수구는 항상 잘 보면 이 라인에 걸리거나 두 개의 라인 중간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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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죠? 왜? 다 기본 라인이 있으니까. 무조건 있더라도 그 사이만 치면 됩니다. 그 사이만 치면 돼요. 사이. 뭐 어디? 사이. 사이. 그죠? 라인에 걸리거나 사이에 있거나. 라인에 걸리거나 사이에. 계산이 아니에요, 계산. 계산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 사이에 어디 있는지만 찾으시면 돼요. 이건 찾는 거예요, 계산이 아니고.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그러면 목적구를 바꿔볼게요. 목적구를 30으로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라인이 다 달라질 뿐이에요. 이 라인이. 어떻게? 50에 20. 수구는 뭐 의미 없다니까. 45에 15, 40에 10, 35에 5, 30에 0. 라인이 정해져 있다니까. 60에 30. 70에 40, 80에 50,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여기 사이 어디 있는 거야, 공수분. 계산이 아니, 계산이. 그냥 찾기만 하시면 돼, 찾기만. 이 부분을 파이브라프 시스템을 적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거. 수구 계산을 하실 때, 그 어떤 분이라도 내 수구의 출발이 43이고, 없어요, 그런 거. 그런 숫자는 없어요. 이것만 아니면 그냥 갖다 편하게 그냥 대입하면 돼. 요게 바로 수구의 라인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완벽하게 똑같아요. 적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적구. 적구라는 건 과연 이 공이 가까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허공에 여기 어디 있으면 도대체 이게 답이 몇이야? 답이 몇이야? 모를 때가 있죠. 모를 때가. 예, 요걸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구 라인을 찾는 방법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어떻게? 20은 어디로 온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20은 20에서부터 코너로 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5포인트는 여기로 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30은 이리로 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35포인트는 이렇게 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20라인, 25, 30, 35라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공을 바라볼 때 저쪽에서 이쪽으로 바라볼 때 저쪽에서 이쪽으로 프레임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이렇게 20까지 20까지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이렇게 저쪽에서 이쪽으로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는 구간이 어디까지냐? 35까지입니다. 35까지. 그러면 40부터는 어떻게 바라보면 되냐면 40부터는 40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읽지 마시고 이 포인트의 바로 앞부분, 레일 앞부분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큐 끝이 어떻게 될까요? 요 레일 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요 부분이 중요해요, 요 부분. 요 부분을 잘못 인식하면 40 이상의 각도를 잘못 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바라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40이 어디 온다고 말씀드렸죠? 요렇게. 각이 점점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50도 하겠습니다. 50이 어떻게? 요렇게. 물론 이 중간에 45포인트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읽는 방법을 알았다고 치고 내가 이쪽에서 이 공을 읽을 때 이 선을 바라보면 되죠. 이 선을 미리 알고 있어야 돼. 그래놓고 공은 어디 있죠? 그 라인에 걸려있거나 사이에 있거나 항상 걸려있거나 물론 일로 갈수록 거의 걸려있을 수밖에 없죠. 라인이 결이 좁으니까. 그러면 이 사이에 걸려있어.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는 뭐를 하면 된다? 회전과 당점과 스피드를 지키시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인트를 암기하시면 된다. 포인트 암기가 끝났다면 포쿠션 지점에 도달하는 각도를 포인트로 먼저 외우시면 된다. 그래놓고 수구의 라인도 찾고 적구의 라인도 찾으면 된다. 몇 가지 경우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고정하고 놓지 않겠습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아주 합리적인 이론과 약간 감각적인 요소를 좀 섞을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또 부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 자, 목적구를 놔둘게요. 어디다? 아무렇게 놔두겠습니다. 여기 놔뒀습니다. 여기 놔뒀어요. 자, 수구 위치도 지금처럼 아무렇게나 놔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목적구의 값을 읽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읽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보는 거예요. 자, 20에 걸려 있는지 보는 거예요. 아, 아닌데? 그러면 다음에 25. 딱 보니까 이게 25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그럼 20의 답은 25인 거예요. 그럼 목적구 찾았죠? 수구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40이라고 칠게요. 그럼 40 마이너스 25하면 몇이죠? 15입니다. 15. 맞죠? 거기에 있는데 없네. 없네. 그리고 35에서 25 빼니까 몇이죠, 여러분? 10입니다. 10. 10. 맞죠? 예. 네. 그 사이에 있잖아요. 그 사이를 치시면 돼요. 쳐보겠습니다. 아, 짧네. 요렇게 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짧은 게 정상입니다. 왜요? 보정이론을 전혀 대입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기본 골자는 지금과 같이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다음에 배울 게 바로 보정이론인데, 일단 한번 끊고 가도록 하죠.